자, 여러분 지금부터는 무신직공기 최고 권력자 최충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1170년. 자, 그러니까 18대 임금인 의종 때입니다. 이 무렵이 되면 숙문천무라고 해서 이 문신들을 우대하고 무신들을 좀 업신여기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의종의 향락 정치. 왕이었던 의종은 매일 문신들과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. 자,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무신들은 그들의 어떤 허드렛 일, 경호 업무 뭐 이런 걸 하기 바빴던 거죠. 자, 사실 이때 이 숙문천무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.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이 연회 자리에서 당대 뭡니까 이 정중부라고 하는 장군의 수염을 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. 사실 정중부 장군은 굉장히 이제 불쾌했고 모욕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죠. 김돈중은 당시에 최고 문벌귀족 가문이었던 이 김부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1170년 8월 달에 이제 의종이 보현원으로 이제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. 자, 이 과정에서 이제 오병수박히를 하게 되는데요. 이 오병수박히를 하는 과정에서 나이 많은 대장군 이소웅이 젊은 문신이었던 한례한테 뺨을 맞는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. 자, 이 사건으로 이제 이 지금까지 억눌렸던 이 무인들의 이 불만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려서 이제 터져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보현원에서 이 정중부, 이의방, 이고 등이 중심이 돼갖고, 자, 여러분 뭡니까? 문신들을 자,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개경까지 쫓아올라가서 이 뭡니까? 이 당시에 문신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왕이었던 의종을 폐하고, 그 다음에 동생이었던 명종을 옹립하게 됩니다. 역산 이걸 정중무인 또는 무신정변이라고 하죠. 사실 그 뒤에 이 무신 권력자들이 서로 이제 아주 지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. 이의방은 이고를 제거하고, 그 다음에 정중부는 또 이의방을 제거하고, 자, 그러면서 이제 이 정중부가 한 10년 가까이 권력을 잡아요. 나중에 이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는 사람이 바로 청년 장군 경대승이죠. 자, 그런데 이 경대승이 4년 만에 요절, 젊은 나이에 죽자. 자, 천민 출신이었던 이의민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. 자, 이 이의민 천하가 또 한 7, 8년 가요. 자, 근데, 이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, 당시 이제 우봉 최씨 가문인데, 이 최충원 집안이 그래도 뼈대에 있는 무인 집안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, 천민 출신이었던 이의민이 이렇게 권력 잡는 게 사실은 못마땅했겠죠. 그래서 최충원이 동생이었던 최충수, 그 다음에 가병들,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정변을 단행해서 최고 권력자였던 이의민을 죽이고 이제 이 최충원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. 최충원은요, 이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교종도감, 이 교종도감은 이제 이 당시 이제 최씨 집권기의 최고 집정부 역할을 했습니다. 이 교종도감의 책임자는 최씨 집안에서만 임명되는 게 관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도방이라고 하는 사병기구를 이제 부활을 해서 자기 신병 경호를 맡겼죠. 자, 그래서 이 최충원은 그 뒤에 무려 23년 동안 이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최충원이 나이 70의 나이에 죽으면서 권력을 자기 아들이었던 최우한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됩니다. 최우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이나 다를 바 없는 막대한 권력을 휘둘렀던 거죠. 그래서 이 최충원과 그의 아들이었던 최우, 이 두 사람이 통치하는 이 40년 동안이 최씨 집권기의 가장, 자, 뭡니까? 이게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나중에 최우의 아들이었던 최항이나, 자,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최의, 이렇게 4대 60년 동안 이 최씨 집안에서, 자, 바로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거죠. 이걸 이제 우리가 최씨 집권기라는 표현을 씁니다. 나중에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, 자, 100여 년 동안 이어지던 이 무신 집권기가 막을 내리고, 고려 왕정이 나중에 부활이 됩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까지
이 무신직공계 최고 권력자 최충원의 이야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